생명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생기, 죽은 사람을 살릴 때는 생명. 그렇습니다. 그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데 암 하나쯤 없어지는 것은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생명, 이 생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한다. 아시겠죠? 자,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뉴 스타트를 한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더 잘 받기 위하여. 생명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이 생명을 자꾸 우린 막으면서 살아가. 그래서 우리는 노화가 되고 병이 달들고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막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이 우리들의 병든 유전자들을 가장 잘 회복시킬 수 있는, 꺼진 유전자들을 가장 잘 켜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뉴스타트라 그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생명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 생명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은 우리가 유전자가 준비가 다 돼 있어. 자, 그 유전자에 생명이 쫙 오면 살아나는데, 그래서 썩는 계란도 어떻게 썩지 않는 생명체, 병아리가 되는데, 예. 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여건이 필요하다. 그게 계란의 경우에는 뭐였어요? 온도였다. 그래서 엄마 닭이 품으면 그 엄마 닭의 체온이 38도예요. 근데 엄마 닭이 없으면 우리가 기계로 어떻게 38도를 유지해주면, 예, 네, 유지해주면, 생명이 와요. 엄마 닭이 없어도. 그렇죠? 그래서 병아리가 돼. 그래서 그 계란의 경우에는, 그 온도만, 유지해주면 돼요. 온도만. 그래서 그 온도, 38도라는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을 기본 여건을 갖추어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죠.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 생명이 올 수는 없습니다. 뭐, 올 수는 있죠. 있지만은, 와봐야, 그 계란에 생명을 줘서 병아리를 만들어 봐야 그 38도가 유지되지 않고 있으면 그 알 속에
그 껍질 속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 병아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병아리가 되고 나면, 닭이 되면 이제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란 껍질 안에 지금 태어나고 있는 그 병아리들은 깃털도 없고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외부에서 엄마 암탉이 온도를 유지해 주든지 우리 인간이 기계로 유지해 주든지 그래서 그 기본 여건을 조성해 줘야만 돼. 그래서 병아리 생명이 와서 그 계란을 생명 없는 계란에게 생명을 줘서 병아리로 만들어갈 때 그 병아리가 살아 있을 수 있으려면 그 온도가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금붕어도 그 온도가 유지되지 않고 추워서 얼어버리면 어떻게 죽어요? 개구리도 그렇게 죽어. 얼어서 죽어버려. 그렇지만 그 온도를 그 얼은 것을 녹일 수 있는 그 열이라는 에너지, 그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그래서 적정 온도, 기본 여건이 맞아지면, 그때는 다시 생명이 짱 와서, 얼어서 죽어 있던, 개구리가 다시 유전자가 작동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을, 죽은 생명체가,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거나 혹은 병든 유전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켜져서 질병이 낫게 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여건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식물들에게 기본 여건이 되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콩이 하나 있어요. 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씨눈이 있어요. 요 씨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게 유전자예요. 씨눈 떼서 딱 보면,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될 모든 그 유전자가, 그래서 꽃 피우는 유전자, 뿌리 내리는 유전자, 싹 내는 유전자, 줄기 올리는 유전자, 가지 치는 유전자,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 다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데, 생명이 지금 안 오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콩은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또, 콩이 살았나 죽었냐 물으면 콩이 또 살았다 그러겠죠. 그렇죠. 그 말은 콩은 안 썩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올 때까지는 콩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콩이기 때문에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정리가 딱 돼야 돼. 생명이 없는 것은 다 썩어요. 콩도 썩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생명이 올 때까지는 언제든지 썩을 수 있어요. 자, 자, 그래서 여기 유전자에, 씨눈 속에 있는 유전자에, 이제, 생명이 와야 돼. 생명이 와야 돼. 이 생명이 오면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뿌리를 내려. 그 요게 이제 첫 번째 1번 유전자다. 그다음에 뿌리가 내리면 이제 물을 공급을 받아서 떡잎을 만들어. 2번 유전자, 떡잎.
그러면서 줄기를 올려. 3번. 그러면서 가지를 내. 4번. 그러면서 잎사귀를 만들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꽃이 펴. 콩꽃이 펴. 그래서 잎사귀는 5번, 꽃은 6번 유지입니다. 그런데 꽃이 지고 나면 뭐예요? 콩 열매가 열려서 이 콩 한 그루의 콩나무는 사명을 다하도록 유전자에 입력이 딱 돼 있어요. 예. 뭐만 오면 돼? 예, 생기만 오면 돼요. 생기가 와서 콩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인생, 아, 인생이라고 부를 수 없죠. 의미 있는 공생이야. 자,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콩이, 한 알의 콩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예, 이까지. 이까지 해야 정말 주어진, 콩의 사명을 완수하는 의미 있는 공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기가 와서 이렇게 의미 있는 공생을 살아서 그 사명 받은 바 창조주가 이 콩 하나를 준 사명을 완수하게 할 때는, 하려면, 생기가 와야 돼요. 그렇죠? 생명이 와야 돼. 그런데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기본 여건이 필요합니다. 기본 여건. 자. 그래서, 자, 어떤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첫째, 땅을 파고 어떻게? 콩을 심어야 돼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예, 네, 영양소를 요 콩 하나 속에 있는 요거 가지고는 여기에 저장돼 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이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다가 심어서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다 그죠 끌어다가 이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어야 돼. 그래서 심는 것은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풍부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하여. 그래서 영양이라는 기본 여건. 그래서 영양을 영어로 하면 nutrition, 그래서 N으로 표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에 심어만 놓아봐야 안 돼요. 뭘 줘야 돼? 물을 줘야 돼, 물. 야, 물 줘야 돼. 물. 물은 water. W. water. 심어주고, 물 준다고 생기가 오는 거 아닙니다. 뭐가 비춰야 돼? 햇빛이 비춰야 됩니다. 햇빛 안 비치면 어떻게 돼요? 햇빛 안 비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콩을, 어떤 화분에 콩 하나를 심고, 물 줘. 그래가지고, 캄캄한 벽장에다가 어떻게?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죠? 생기가 안 오면 썩는다니까. 그렇죠? 생기가 안 와서 썩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 생기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거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응? 그래서 햇빛이 필요. 햇빛. 햇빛을 영어로 sunlight, sun, s. 그 다음에 또 무슨 여건이 갖춰져?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이 절제란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필요한 양만큼만. 적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개념이 부족해. 좋은 거라면 뭐예요? 무조건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상상. 아니에요. 이 뉴 스타트에서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떻게? 적당. 적당. 자, 햇볕도 너무 많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식물이 타버려요. 물도 어떻게? 너무 많이 주면,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썩는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어. 물 많이 줬으니까 썩죠. 그러지 마세요. 물을 많이 주면 왜 썩어요? 생기가 안 오기 때문에. 예.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요즘 비타민C가 또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필요도 없는 비타민C를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생기가 안 와요. 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든지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생기가, 물 많이 주면, 물이 넘치도록 많이 주면 생기가 안 와서 콩이 썩어버린다니까요. 그 절대로 좋다는 거 많이 먹지 마세요. 그렇게 좋다는 게 진짜 좋다면 우리가 여기서 팔지 도매금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특히 253기 여러분들께서는 뭐 50% DC 해주겠다 이랬어 하면서 그 사실 그래요. 특히 이런 시기 이번 기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참가자 수가 이렇게 줄어 있을 때는 아 그런 거라도 팔까? 문 닫았으면 닫았지 그런 건 안 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다 이 말이. 그래서. 그 숫자가, 참가자 숫자가, 이렇게, 팍, 줄어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운데, 그, 왜 그런지, 예? 뭐, 일시적인, 뭐, 이런 때가 있긴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아무 별 문제 없이 예, 코로나 때문이라도 잘 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 예, 지금 경제 사정이 어떻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절제를 temperance라고 불려요. temperance. 네, temperance. 절제. 모든 것을 적당히. 그래서 이 절제 원칙을 잘 아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거라고 막 먹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질이 있다 그래도, 좋은 무슨 뭐 식품이 있다 그래도, 그거를
뭐 하루에 두 번씩 먹는다, 세 번씩 먹는다. 그 아주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좋은 거 이렇게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남들이 안 볼 때 살짝 살짝 먹는 게 있다면 그거 일주일에 한 두 번만 먹으세요. 하루에 뭐 한 한 번 두 번 이게 너무 많아. 아시겠죠?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돈 쓰고 생기 막고. 예. 네. 얼마나 무식한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시는 그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먹고 있는 음식을 보면 여러분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비싸게 해놨겠습니까? 그 무슨 고개를 그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똑똑한 여자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거 비싸게 해놓을 리가 없고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좋은 걸수록 흔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해놓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박수 이럴 때 박수를 치지. 그렇지. 예. 그래. 그러면 여러분 건강에 뭐니 해도 가장 여러분 건강에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지, 생기지. 아, 참.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탁 던져질 때 생기라는 답변이 어떻게 팍 나올 만큼 생기가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인식이 돼야 돼. 그렇게 중요한 게 생기라는 게 벌써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어딨어요, 여러분. 저, 산삼 백년근 먹으면 죽은 사람 살아요? 아니라, 그런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야.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면 죽은 사람도 사는데, 생기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예. 네. 공짜로 주어져 있는 거야. 우리 마음만 열면 받을 수 있는 게 생기야.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안 열고 안 해. 왜 안 해요? 그걸 안 하는 가장 심각한 이유가 쑥스럽답니다. 쑥스럽다. 웃어라. 걔도 안 웃어. 왜? 웃었지도 않은데 웃었으니까 쑥스럽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쑥스러우시면 죽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쑥스러워서 안 낫는다? 병 낫기 싫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말 안 되는 말을 우리는 하고 있어. 쑥스러워.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안 받을라 그러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그 의식 자체가 반생명적 의식이야. 반생명적 사고방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서 이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와, 내가 속아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 인간을 보세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미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은 하나도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생겨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으니까, 욕을 했으니까 그러면 미워하도록 할까? 화를 낼까?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뭐예요? 나 화가 나버려. 미워 져버려. 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내 유전자를 끄는 길, 생명을 막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막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예, 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화들짝 하고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 와, 우리가 산다는 게 그런 거네. 그러니까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하다고 해서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또? 그렇죠. 이게 엉망진창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엉망이다라는 말을 성경은 죄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다 엉망이 죄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 죄가 정상이야. 그래서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뭐요? 또 사랑하는 사이끼리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안 해주면 미워. 그게 왜 정상이야? 미워하면 뭐 꺼지는데? 유전자 꺼지는데. 유전자 꺼지면 늙고 병드는데 그게 정상이요? 정상이지. 근데 그래서는 돼요, 안 돼? 그래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인간은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인간이 변질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성경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 지었다는 말이 뭐, 사람을 죽였다, 도둑질을 했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해코지를 좀 해도 어떻게? 용서할 줄 알고, 이게 정상이지. 그래야 생명이 뭐예요? 휴지가 되지.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미워한다고. 그렇죠? 죽음을 무릅쓰고 짜증내고.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런 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꽃을 보면 어때? 이게 정상이야. 경이로워, 그렇죠? 향기를 맡고, 그런데 이런 꽃을 보고, 어머, 이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꽃을 만들어냈을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책바가지 같은 거라고 그래. 아, 그 사람은 자기 유전자 켜고 있는데.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생명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질책한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제, 그리고 이제 향기를 맡아보고 뭐요? 너무 좋아. 이러면, 저거 주책이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주책 여자를 한 분 만났어요. 그 문금순이라는 여자야. 문금순 씨와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맨날 어머, 참새 보고 아고 이뻐. 그러니까 저는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듬뿍 받아서 그 암이 나쁠 때만이에요. 그렇게 살면 사는 사람 어떻게 해? 행복해 아니에요? 맞아. 근데 우리는 행복이 싫어. 응? 화내는 게 훨씬 익숙하고 불행한 게 훨씬 익숙해. 응?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작정하시고 행복하게 사는 게 뉴스타트야. 아시겠죠? 체면 차리고 쑥스럽게 이제 부자자 살지. 맨날 유전자 끄면서 사는 거. 그게 그냥 습관이 돼버린 그런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을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 구원은 불행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사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명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을 가보세요. 전부 몽금순이 파들만 와 있어. 천국에서는 뭐, 아이고, 또 주접더네. 주책이야. 이런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 쑥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 제발 뉴스타트는 이제 그런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지금 내일 모레면 80이라도 이렇게 강단에서 주책을 떨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주책 수거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사로잡혀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일생 동안 수거롭잖아. 사람이 체면이 있어야지 뭐 네. 유전자 끄는 쪽으로만 자꾸 가면서 그게 수거의 노예. 죽음의 노예, 그것을 죄의 노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불러. 그래서 뭐 도둑질하지 않고 남 때리지 않고 그래도 인간성 자체가 죄적인 인간성이야 지금. 그래서 아무 나쁜 짓,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안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태생부터 뭐예요? 네, 유전자가 죄적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죄로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네, 그래서 아마 문금순 씨도 암 걸리기 전에는 이래서 끄긋해.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 지금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래 간호사들 자, 여러분 쑥을 안 봐 쑥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제가 내일 모레가 80이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저 박사님 왜 저렇게,
강단에서 주책을 부리고 있을까?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막 그러면 그러면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그것을 그런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맛보지 못하더라도 아 나는 나라는 인간은 구원이 뭐예요? 필요하다. 그거라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거 깨달으면 네가 그렇게 완전하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여겨 주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너는 아주 부족해,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너는 구원이 필요하지, 해방돼야지, 그렇지? 그래요, 그러네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도 괜찮아. 일단 네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 그 죽음을 죽어줬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받아들인다면 너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어떻게 내가 여겨주고 지금부터 나는 열심히 성령을 네 마음속에 보내가지고 너를 점점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네. 이거를 이런 말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영어로는 good news. 정말 좋은 소식이야. 그렇죠. 기쁨의 소식, 기쁜 소식. 자, 그래서 자 기본 여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뭐 좋다는 거 꼬박꼬박 잡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휴식. 아 휴식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공기. 공기가 있어야 돼. 충분한 산소를 우리가 마셔야 돼. 예. 그래서 공기는 우리가 영어로 air. 예. 자, 콩이 창조주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한데, 그 생기를 받기 위한 기본 여건이 필요한데 그 기본 여건은 다섯 가지다.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것, 물이 공급될 것, 햇빛이 그리고 절제, 모든 것을 절제할 것이다. 그리고 공기. 그래서 첫 글자만 따니까 누스타. 그 콩은 뉴스타트를 할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돼? 누스타 하면 돼. 누스타. 콩은 뉴스타트까지 갈 필요가 없어. 콩은 누스타. 그래서 모든 식물은 누스타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땅에 심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를 했다. 콩에다가 물만 자꾸 주고 줬다. 그렇죠? 그럼 이 콩이 기본 여건이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 차원에서 콩이 어떻게 돼버려요? 콩나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돼버려요? 콩나물이 돼버려요.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콩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완전한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 왜? 생기가 안 와요. 그래서 콩나물에서 끝난다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다 콩나물이 돼가고 있어요. 자식도 안 날라 그러고. 자식 안 낳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하네. 그러니까 인구가 어떻게? 인구가 감소해. 일본도 감소하고 한국도 감소하고 여러분 뭐 독일도 감소하고 다 감소해. 근데 미국은 인구 감소율이 놀랍게도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사랑을 참 중요시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혼을 할 때, 미국 부부들이 이혼을 할 때 제일 격렬하게 서로 소송할 때 다투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자식을 누가 키우는가. 그 미국 부부들은요 무조건 자기가 키우려고 그래. 한국에서는 어때? 네가 키워. 이거 참 심각한. 그만큼 사랑이 없다. 자식 키우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도 미국들 자기가 키운대. 그 왜 그래요? 사랑을 주면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거라는 걸 그 사람들 알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반려견의 그 생각은 미국 사람들의 생각, 영국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저도 참 옛날부터 개를 참 좋아하고 개를 키워보고 싶고 그랬는데 우리 내무부 장관님이 안 된다고. 저는 집안에서 개를 키우고 싶거든요. 그런데 털 빠져, 오줌 싸. 그래서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뭐 그리고 저는 맨날 이 강연 여행 세미나 뭐 이런 곳에서 집이란 게 필요 없이 살았어요. 제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그는 지난 11년이야. 이제 속초에 왔어. 설악산에 왔어. 설악산 여기 자리를 딱 잡으니까 다른 데 가기 싫어요. 이야, 여기가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본부장님이 걔, 한번 키워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 녀석이 남았는데 본부장님은 여러 업무에 바쁘셔서 걔 성경을 쓰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키워야죠. 그렇죠. 근데 이 자식이 아토피에 걸리고, 이러니까 뉴스타트 시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마음속에 그래, 요 놈을 내가 정말 키워보자. 그러니까 키우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 밥도 만들고. 그냥 사료만 줄 때는요, 그게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어떻게 사료 봉지 이런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드르르 부어주면 끝나. 그 이게 움직이는 게 이게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주 사료 그냥 쳐버렸어요. 그 매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먹는데 매일 똑같은 거 먹는다. 얼마나 지겨울까? 그래서 개들이 사료 먹는 거는 막 할 수 없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먹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각종 영양소가 다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본 여건 하나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완벽하게 올 수가 없어 가지고 콩나물 차원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가지 치고 잎사귀 내고 꽃 피우고 하는 유전자가 다 여기에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그 유전자는 생기가 와서 켜주지를 못해요. 왜? 뭐 켜줘봐야 어떻게? 영양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기가 안 와서 저 유전자,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 꽃 피우는 유전자, 열매 맺는 유전자 안 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뉴스타트를 잘하고 있어야 모든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자가 켜질 수 있도록 생기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본 여건에 중요한 게 빠지면 결국은 뭐가 돼버려요? 콩나물이 돼서 하나님이 기본 여건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콩나물까지만 돼가지고 비빔밥으로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은 콩의 경우, 식물의 경우입니다. 식물의 경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물이 되면, 어떻게 될까? 동물. 동물은, 여기다 뭐가 더 첨가가 돼야 돼? 네, 운동이 첨가가 돼야 됩니다. 운동 안 하면, 여러분, 모든 유전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산돼지하고 집돼지가 뭐예요? 그렇게 다른 거야. 그렇죠? 집돼지는 운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리도 짧아지고 뛰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송곳니도 없어지고. 털도 뭐 있는 둥 없는 둥. 산돼지는 뭐 털이 부숭부숭하죠. 그래서 운동이 필요해. 운동을 안 하면,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았다. 그래서, 동물원에 데리고 왔다. 동물원에 오면 사자가 운동 못 해. 그쵸? 이제 운동할 수가 없어. 고향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운동을 해야 먹고 살아. 그렇죠? 운동한다는 게 뭐예요? 사냥. 사냥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어놓고 뛰고,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들소, 뭐 이런 거 사냥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사자들도 새끼들, 그렇죠? 들만 이렇게 겨냥해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그러면 새끼를 보호하려는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예, 뿔 가지고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뿔에 받치면 죽어요, 사자도. 그러니까 이 사냥해서 먹고 산다는 게 참, 그러니까 저도 가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보니까 사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배부를 때는 자식들은 맨날 자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출출하면 이제 사냥을 시작을 하는데, 그거요, 사냥해가지고, 사냥 시도를 해서 한 번만에 성공적으로 사냥해서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개 네 번, 다섯 번 만에 한번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이제 사자가 사자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동물원에 갖다 놓으면, 사냥 안 해도 뭐예요? 낮잠 자고 있는데, 갖다 줘, 고기 덩어리. 또 먹고 또 자고, 뭐, 팔자 폈죠, 뭐. 그게 절대로 팔자 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운동 안 하고 갖다 주는 것만 먹고 있는 동안에 유전자가 서서히 꺼집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성욕이 없었죠. 그래서 암컷 사자를 한 마리 같은 방에 갖다 줘도 수컷 사자가 자다가 깨가지고 너 누구냐? 그 나 암컷 누구누구요? 그러면 왜 여기 왔어? 귀찮게 시리. 아무 암컷이라고 좋아하고 있는 거 없지. 암컷도 뭐라 그러게? 나도 뭐 당신한테 생각 없어. 이래서 교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성적 그런 역할을 하는 모든 그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꽂아버린 거예요. 아,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교미 안 해요. 발정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새끼를 만들어? 시험관 애기 만들어야 된다니까. 시험관 애기. 그래서 수컷에서 정자 빼고, 그런 암컷에서 난자 뽑아가지고 시험관에서 이제 수정시켜가지고 그거를 암컷 자궁 속에다가 일부러 주사기로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공 임신을 시켜요. 근데 인공 임신 시켜서 임신돼서 새끼가 나오죠. 그러면 모성 본능이 없어요. 모성 본능도, 모든 본능은 유전자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모성 본능 유전자도 꺼져버린 거예요. 그 새끼가 나오면 핥아주고, 젖먹이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끼에 젖도 안 주고, 어떻게 하냐면, 새끼를 이렇게 물어요. 물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탁! 너무 새끼가 탁!
떨어지죠. 뭐 하려고? 죽으라고. 이렇게 물어 죽이진 않는데. 그거 빨리 처리 안 하면 새끼 죽어버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새끼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우유 먹이고 다 그래서 새끼가 나오는 게 동물원에서. 예.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기능을 발휘해주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꺼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 안 하고 맨날 뭐 텔레비나 보고 뭐 기껏 운동한다 그래봐야 뭐 고스톱이나 치고 뭐 네. 그러면 여러분 모르는 새 그 중요한 유전자들이 다 꺼져가면서 그래서 운동 부족이면 면역 T세포 유전자도 꺼지는 거예요. 생기가 안 와. 운동이 기본 요건인데.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운동.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휴식이 필요해. 그래서 휴식하지 않고 과로하는 거. 과로해도 생기가 안 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기도 우리가 충분히 산소 공급이 될 때, 그래서 어저께 들었죠? 심호흡하시라고. 그래서 심호흡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날숨, 내쉬는 심. 그래서 내쉬는 심을 여러분이 끝까지 속에 있는 모든 탄산가스를 다 내쉬면 들이쉬는 심은 저절로.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쉬는 심이 긴 사람이 호흡을 잘해. 그래서 내쉬는 심을 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이제 폐활량이 많아졌다. 이런 사람이 들이쉬는 심을 들이쉬면 어떻게? 공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많이 내버린 사람이 많이 가지게 되는 거지. 그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산책할 때도 내쉴 때 나 두 번 내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내쉬면 조금밖에 안 나가. 그러면 조금밖에 안 들이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두 번 내쉴 거야. 내쉬고 나면 숨이 가빠져. 그러면 더 많이 들이쉬게 돼. 그래서 칙칙푹푹. 아, 그렇게 되면 몸 컨디션이 아주 좋아져요. 근데, 여자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수다. 수다 떠나라고 호흡할 정신이 없어. 언제 숨을 쉬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 하여튼, 자, 그래서 휴식하는 것을 rest. 자, 그래서 여러분, 물 부지런히 마시세요. 물, 절제.
그래서 이 절제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이 동물은 뭐 하는 거예요? 자, 운동은 exercise이니까 동물은 식물은 new star만 했는데 동물은 뭐예요? new star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 인간은 하나 더 필요합니다. 휴식 필요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신뢰, 믿음이죠. 신뢰, trust. 신뢰를 해야 돼. 네. 자, 제가 여기서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제가 강의할 때 얼마나 정성을 드립니까? 그렇죠. 네. 정성껏 강의, 저 강의는 정성껏 해야 강의하는 사람도 신나요. 강의를 뭐 그냥 뭐,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하루에 7잔씩 꼭 마시세요. 그러면 강의하는 게 지겨워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아? 네, 성의가 들죠. 성의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야. 여러분 꼭 나야죠. 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사랑과 성의가 들어가서 하면 그 사랑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줘. 의미 있게. 네,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하는 것도 재밌어. 그래서 개밥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 성의껏 만들어야 되더라고. 그래야 가서 밥을 들고 가서 먹일 때도 기분 좋고. 네. 성의껏. 그냥 뭐 개밥 봉지 뜯어가지고 잘 처먹어. 언제 먹었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의껏 강의를 해도 여러분이 저 어떤 분이 저 뒷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삐딱하게 꼬고 앉아가지고 그 새끼 구라 잘 치네 그러면 그 사람 유전자 켜지겠어? 예, 네, 안 켜지죠. 같은 강의를 들어도, 이야, 이거 맞는 말이야. 와, 그런 이걸 몰랐네. 예. 네. 다 이런 다시 깨달아가는 순간, 예. 네.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번쩍번쩍 하면서 꺼진 유전자들이 번쩍번쩍 켜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그 신뢰가 필요해요. 동물들은 그 신뢰 없어도 돼. 식물들한테는 신뢰를 기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은 아 맞다. 그래서 확신, 믿음, 신뢰 이 신뢰를 가질 때 우리가 그 생기, 그 힘, 생명을 되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은 뉴스타지만은 인간은 어떻게? 뉴스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존재요? 나를 하나님 나름이야. 하나님도 말 안 들으면 혼낼 줄 알아. 그런 말을 잘 들어야 복을 주지. 말 안 듣고 까불어 싸면 넌 지옥 갈 줄 알아. 이래 쌓는 조건적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신뢰가 가지를. 왜? 언제든지 나를 미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뿐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할 때 그때 마침내 나의 신뢰가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거를 꼭, 이렇게 나타난 걸 내 눈에는 안 보였구나, 이때까지. 이제 강의를 듣고 보니, 와, 그러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네.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정상 1부만 하고 가시는 분은 집에서 꼭 들으세요. 아시겠죠? 집중해서. 그래서 그렇게 될수록 그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고 또 느낄수록 더 이해를 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형성이 돼? 신뢰가 형성,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기는 거니까 그 믿음은 내가 믿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가면요, 미국 교회에서는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믿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 믿겨서 저렇게 애를 쓸까. 믿는 거는 애를 쓴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거는 와, 이분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네 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고, 내가 믿죠, 믿죠, 하여튼 믿죠. 이런 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뢰가 필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시간이 어려워졌네. 그래서 생명이 있다. 좀 크게 하세요. 생명이 있다. 화이팅!